저는 현재 서원역에 살고 있는 보스턴 교환학생 이거학번 최윤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스턴에서 이 찰리 카드만 있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어디 가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는 지금 서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인데 분명 도착한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이걸 보면서 역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보이는 화면이 바로 보스턴 지하철인 T의 노선도인데요. 총 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레드라인, 그린라인, 오렌지라인, 실버라인, 블루라인이 있습니다. 블루와 오렌지라인은 일자로 쭉 연결이 되어 있지만 레드나 그린라인의 경우에는 노선이 많게는 4개까지도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프록시미티 앱을 통해서 지하철이 어느 행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일 UMass 보스턴으로 교환학생을 오시게 되신다면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지하철이 레드라인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레드라인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레드라인을 타고 출발해 보시죠. 보스턴 가보이네요. 성현 씨 보스턴 가면 진짜 자주 가보셨잖아요. 보스턴 가면 어땠어요? 오늘도 다녀왔거든요. 보스턴 커먼은 약간 서울로 치면 한강공원처럼 조금 칠린하고 피크닉 가고 책 읽고 이렇게 쉬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책 읽으신 분들도 진짜 많고 아기들이랑 이렇게 노시는 분들 이렇게 막 호수 있잖아요. 거위들 저기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호수가 너무 예뻐요. 호수 너무 예뻐요. 거위들 이게 진짜 자연 생태 공원이에요. 서울숲 근데 진짜 넓어. 서울숲 진짜 서울숲도 엄청 넓잖아요. 여기도 진짜 넓어. 혹시 베이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베이키 어땠어요? 베이키가 와이파이도 되고 솔직히 공부하기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이 맛있었어요. 빵 진짜 뭐 맛있었어요? 저 여기서 그 밥카 먹었는데 껍질로 된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밥카라는 빵의 종류래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밥카. 다운타운 크러싱 하면 또 쇼핑에 빠질 수 없죠. 성현 씨 다운타운 크러싱 가서 뭐 사셨어요? 저는 프라이마크에서 싸게 많이 득템을 했고 TJ맥스 같은 데에서도 좀 열심히 봤던 것 같고 저는 풋락커에서 신발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거기 신발 많더라고요. 퀸시마켓 많이 가보셨나요? 퀸시마켓이요? 몇 번 갔죠. 퀸시마켓은 관광 오시는 분들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이렇게 프리덤 트레일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프리덤 트레일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날 찍으면서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퀸시마켓에 도착을 했는데요. Hi. We arrived at where? Quincy Market에 왔습니다. We are now in Quincy Market. 이것은 아까 어디서 산 빵이죠? What is this? I don't remember. Boston Common에 있는 famous bakery which name is Baka. Is this Baka? The brand name is Baka? Baka. Not Baka. Baka. And we're gonna eat now for lunch. What is it? It's delicious. The price is a little bit evil, but but it's worth it. Nice. 와. 아 맞아요. 그리고 퀸시마켓에서 농수산물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맨날 딸기랑 불고기 사먹어요. 네, 잔뜩 사먹어요. 잔뜩 아보카도랑 이런 거 사가지고 되게 싸요. 두 개에 막 1달러 막 이래가지고 진짜 싸게 잘 사옵니다. 아, 여기 노스엔드 파크도 있어요. 파크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기? 네, 맞아요. 보스턴 곳곳에 이렇게 파크들이 좀 있는데 튤립 같은 것도 많이 봤고 이국은 아무래도 좀 공원이나 이런 정원 이런 게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무슨 원? 이렇게 볼 수 없는 튤립들 여기 가끔씩 이렇게 꽃들도 있어요. 그렇죠. 수선하고 펜지도 있고 펜지 아 너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봄 되니까 한국 가기 싫어요. 그쵸? 아쉽죠. 여름에 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 봄학기 가을학기 뭐 추천하세요? 가을학기 라고 봄에 온 학생이 말했습니다. Not me. 어? 뉴버리 스트리트네요. 네. 성현씨 뉴버리 스트리트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고급진 브랜드들이 아주 준비해 있는 고급진 브랜드들이 많고
쇼핑할 게 일단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자라나 H&M도 있어서 네. 저 여기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바이레도 향수 여기서 샀잖아요. 그때 같이 시향하러 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직원분 너무 친절하셨어요. 직원분 너무 친절하고 같은 학교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막 저도 UMass Boston graduate 했다. 그래서 미친! 되게 신기했었죠. 맞아요. 먹을 것도 꽤 많은 것 같고 여기 셔먼 근처에는 카페가 없는데 일거리 쪽에는 이쁜 카페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프로덴셜 센터네요. 프로덴셜 센터 백화점이잖아요. 한국을 치면 코엑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맞아요. 정확해. 일단 실내니까 비 오는 보스턴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BPL 하면 또 이성현 씨죠. BPL 마스터 이성현 씨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갔다 왔거든요. 보스턴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더 갈 걸. 그렇게 많이 가도 보스턴에 있는 동안에는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가도 가도 너무 좋고 맞아요. 너무 예쁘고 신관 구간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솔직히 구간이 완전 베스트거든요. 구간이 훨씬 예쁘고 층고도 높고 그린 램프 있는 데서 공부하는 그 호그와트 분위기 완전 미쳤는데 오늘 신관에 갔는데 갑자기 기분이 아, 나 신관에서도 좀 공부했었어요. 왜냐면 신관에서 공부한 적 없거든요. 맨날 구관에만 앉아 있었어가지고. 신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저번에 신관 봤는데 신관도 되게 깨끗한 거네요. 일단 깔끔하고 맞아요. 깔끗하고 깔끔하고 코드도 많고. 근데 네, 구관은 뭔가 이제 분위기. 신관은 화세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근데 구관이 그래도 구관이 너무 예뻐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도 구관이 명관이야. 구관이 명관이야. 오, 뮤지엄은 파인아트네요. 이거 보스턴하면 빠질 수 없는 뮤지엄이죠. 성현씨, 뮤지엄 많이 가보셨나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네, MFA가 그래도 미국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요? 네, 나머지 두 개는 뉴욕이랑 시카고에 한 개씩 있고 다 동부인데